이제는 쌍용 역시도 마니악한 느낌보다는 좀 접근성이 좀 쉽게 다가오기 위해서 이거 진짜 잘 나졌어요. 이거 비상용 탈출 망치죠. 야, 쌍용에서 진짜 이를 갈고 작정을 했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햄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국산차를 드디어 협찬받아서 찍게 되는 겁니다. 아, 제가 섭외 요청을 한 거죠. 사실상 그래도 뭐 협찬을 받았다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용자동차의 토레스 4륜구동 모델입니다. 우선은 해가 지고 있으니까 빨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봉은 흔히 따닥따닥 하던 일반 자동 변속기인데요, 디자인을 보면은 승용 그런 느낌을 항상 아시잖아요. 그냥 동그란 모양에 그랬는데 얘는 뭐 오프로드성 좀 그런 갖췄는지 뭔가 좀 남성미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멋을 그런 느낌, 근육적인 기어봉 디자인도 야 만만치 않은데요. 과속방지턱도 지금 이렇게 넘어보면서 느낀 건데 아무래도 쌍용자동차 특성이 SUV 강자였었잖아요. 오프로드의 제왕이라고도 불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속방지턱 넘는 것조차 굉장히 안정적으로 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무릎 놓는 구간도 이렇게 진동이 잘 안 느껴질 정도거든요. 쌍용자동차는 블로그 때 한 번 시승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죠. 뷰티풀 코란도 그거 시승했었거든요. 뭐 언덕길이야 말 안 해도 알겠죠. 이게 2000cc는 아니고 1500cc 가솔린이거든요. 원래 쌍용 하면은 디젤 생각이 많이 났었죠. 근데 역시 가솔린이야 그런 건지 굉장히 조용하고, 뭐 요즘 아무래도 SUV에 디젤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 어쩔 수 없이 쌍용도 이제 가솔린을 택해야겠죠. 가속감을 아까 전부터 생각해보면 이거 가져올 때부터 이게 지금 천천히 밟는 거예요. 막 팍 밟고 그렇지도 않은데 이게 지금 2000cc로 느껴질 정도의 그런 가속감이거든요. 답답하고 그런 느낌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핸들 모양이 참 독특하죠. 이거 푸조에서 봤었던 그런 육각형인데요, 참고로 토레스는 육각 모양이 아니라 팔각형 모양의 핸들 그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왜 팔각형이냐면 이렇게, 이렇게, 그런 다음 이렇게, 이렇게 팔각형이죠. 이런 핸들 모양이 저는 얘기했었죠. 푸조 시승할 때도 굉장히 재미있고 독특하다고. 계기판 보시면은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좀 사이즈가 좀 작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렇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팔각 모양을 이렇게 뚫어 놓은 거는 참 잘한 거죠. 마침 계기판에 대해 얘기 나왔으니까 설명하겠는데요, LCD형 계기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모든 게 다 전자식이죠. 그래서 이제 쌍용 역시 아날로그한 느낌보다는 이런 디지털적인 느낌이 매우 가깝습니다. 왜 디지털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냐면요, 여기에 버튼들이 없어요. 가운데 버튼이 아니면 뭐냐, 다 터치식이죠 요즘은. 아, 공조기 조작도 다 터치예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어컨 조작 같은 거 밑에서 조작할 수 있는데, 밑에서 조작을 하면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 센터페시아 여기에도 나와요. 일단 차들이 있어서 가속을 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모드를 변경하는 건요, 모드 변경도 이 밑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 공조기 여기 옆으로 딱 밀면 그게 나와요. 한번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 그 터보압이 쫙 나가는 게 잘 느껴지긴 하네요. 거기 이게 지금 4륜이 달려 있으니까. 모드는 딱 세 가지밖에 없는데요. 노멀, 스포츠, 윈터 이렇게만 있습니다. 에코는 따로 없고요. 내리막 속도 제한이나 4륜 잠그는 기능은 있습니다. 오토 홀드도 갖추고 있는데 오토 홀드 역시 보시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스탑앤고 역시 여기 다 여기 있고. 그러니까 원래 아날로그적인 감성 하면 또 쌍용이었었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제 디지털로 바뀌는 추세라고 쌍용 역시 그걸 지금 맞춰서 따라가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거 역시 신호 대기 중에 이제 못 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앞차가 출발하면은 앞차 출발하였다고, 이거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도 있었던 기능인데 쌍용자동차에도 역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거 이따가 한번, 지금은 이제 차가 좀 뚫렸으니까 그런 건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센터페시아 화면은 아까 눌렀을 때도 그렇고 이게 정말 와이드예요. 높이도 적당하고 이 폭도 넓고 운전자가 보는 시야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예요. 거기에 아주 약간 미세하게 저 운전자 타입에 이렇게 맞춰지게끔 이렇게 꺾여져 있죠. 그리고 소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여기는 진짜 뭐 완전 프리미엄한 그런 가죽은 아니라는 건 네, 알고 있어요. 좀 딱딱하거든요. 이게 원래 이런 차에 사실 좋은 가죽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브라운으로 보이니까 그 고급스러운 감 있잖아요. 대시보드 쪽이나 아니면 뭐 이런 쪽에 다 넣으면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 다 갖추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그 느낌을 비슷하게 했어요. 뭐 그 코너였었으면 좋았는데 뭐 이 코너에서도 롤링 뭐 그런 건 없고 이 정도는 아직 쏠려 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동 성능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대시보드 뿐만 아니라 도어 쪽 부분에도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게끔 브라운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만 플라스틱 갖추고 있고 핸들 역시 브라운으로 해줄 줄이야 이건 몰랐는데 대부분 아 지금 이렇게 네 앞차 출발하였다고 나오잖아요. 핸들 역시도 브라운으로 되어 있다는 게 대부분 핸들 하면은 검은색이잖아요. 야, 핸들까지 브라운으로 갖췄다면 쌍용 자동차에서 좀 배려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저희 운전자에게. 주행하면서 또 느낀 점이 있죠. 시트고가 제가 지금 이거 최대로 낮춘 거거든요. 항상 저는 최대로 낮추고 운전을 하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SUV는 당연히 높긴 높은데 뭐 평소 시승하던 SUV보다는 좀 높게 느껴지는 그런 감이 있어요. 아니면 거기 준대형 SUV에 좀 맞먹는 그런 높이. 즉 시트고가 좀 높아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보는 시야가 넓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피로감 그런 것도 전혀 없죠. 이 정도면 이거 여성분들이 운전해도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은 앞에 본닉까지도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범퍼랑 감을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스포츠 모드 두고 풀악셀은 아니어도 이거 잠깐 멍 때리고 있으면은 한 속도 120, 140은 금방 찍혀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쌍용 자동차에는 타 브랜드와 달리 6단 변속기가 들어가는데요. 7단, 8단 할 때 6단 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 차도 지금 6단 변속기가 달린 차를 타고 있거든요. 12년식 말리부인데 사실 우리가 공도에서 그렇게 팍 밟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뭐 이 차 가지고 솔직히 밟을 그런 일은 뭐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뭐 저 역시 말리부 타면서 그렇게 막 밟고 그러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런데 6단 변속기가 무슨 변속기냐면 아이신 변속기라 해가지고 아이신 아시잖아요. 뭐 여러 유명 브랜드들에게도 이게 딱 들어가는 그런 변속기인데 신뢰가 검증된 아이신이잖아요. 와우. 뭐 어차피 공도에서 달리면서 고속도로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변속감이 답답하다든지 그런 것도 전혀 못 느끼거든요. 저는 신뢰가 검증된 브랜드인데 아이신이 즉 내구성 엄청 좋다는 얘기죠. 어림도 없다. 이 수납 공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요, 당연히 요즘 차들답게 여기 오른쪽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기 세로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이 왼쪽 부분에는 좀 작은 거 수납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A포트 단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USB고 하나는 유선으로 연결을 해서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거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여기에는 컵홀더 두 개가 있는데 컵홀더 겸에 여기는 이 정도면 수납 공간 쌍용에서 정말 괜찮네요. 왜냐면
쌍용은 SUV를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SUV 하면 또 패밀리카 위주인데요. 패밀리성 갖춘 그런 차량이니까 거주성이 좀 좋아야겠죠, 아무래도. 뿐만 아니라 여기 부분도 이게 수납 공간이 있어가지고 꽤 넓어요. 그리고 열어보면은 여기, 여기도 깊이가 깊어요. 깊을 뿐만 아니라 폭도 적당해가지고 요 안에 수납 공간 뭐 많이 담아도 뭐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요. 이 실내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지금 주행하면서 이제는 쌍용 역시도 마니악한 느낌보다는 좀 접근성이 좀 쉽게 다가오기 위해서 이런 느낌이 좀 패밀리, 뭔가 좀 편안함,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어느 정도를 적당히 갖췄죠. 그러니까 오프로드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이유가 그 매니아층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버리면 안 되니까요.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핸들 디자인만 봐도 진짜 그 오프로드성에 좀 딱딱한, 좀 상남자스러운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거. 근데 이런 거는 다 디지털적인 느낌이니까 이제는 쌍자동차 역시 무난합니다, 이제 실내 디자인이. 야, 근데 이거 브라운 보니까 와 진짜 야 고급스러워요. 너무 고급스러워 보여요, 차가. 야 좋았어. 제동 성능도 이렇게 팍 답답하게 잡아주고 그런 건 없어서 다행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게 있네요. 여러분 나입니다. 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진짜 잘 나졌어요. 이거 비상용 탈출 망치죠. 안전성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쓴 듯합니다. 이게 듣기로는 그때 티볼리 그 침수 사건 그것 때문에 이걸 넣어준 듯 싶은데요. 와, 비상용 탈출 망치. 비상용 탈출 망치가 사실 구매하지 않는 이상은 없는 거 아시잖아요. 꽂아둘 수 있게끔 이거 마련도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이 대시보드 부분 여기는 참 희한한데요. 겉으로 보면 매끈매끈해 보이는데 만지면은 원래는 딱딱해요. 근데 반산 잘 되게끔 해놓은 게 참 희한하네요. 디자인을 보면은 카본 같이 생겼는데 카본, 진짜 카본은 아니에요, 이게. 일단 토레스의 가격은 전륜구동 모델은 2700에서 한 3000 정도? 그 정도까지 가는 걸로 기억하고요. 4륜 모델이 2900에서 3200 정도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크기 같은 거를 생각해 본다면요, 지금 주행성도 뭐 부드럽고 실내 인테리어 분위기 자체도 뭔가 고급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 이런 복잡한 버튼 없이 다 디지털적인 것들도 갖추고 있으니까 전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4륜을 보느냐 아니면 전륜 모델을 선택하느냐 사람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하는 게, 제 차도 물론 지금 타고 있는 게 전륜 구동이거든요. 근데 4륜이면 마침 4륜에 대해서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쌍용자동차에선 오래전부터 4륜을 써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가는 4륜이죠. 요즘 사실상 4륜 하면은 전자식이죠, 다. 가변식인데 이것도 가변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록하고 다시 또 풀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니까 파트타임 4륜 아닌가 싶을 정도? 파트타임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근데 웬만해선 요즘 다 전자식 쓰니까 쌍용 역시도 전자식이 들어가긴 했겠죠. 차선 변경할 때도 그렇고 크기가 사이드미러 엄청 커요.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차선 변경할 때 이것도 사각지대 경고장치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옆에 차가 있다, 차선 변경할 때 그럼 소리가 울립니다. 토레스에도 패들 시프트가 달려 있어요. 이쪽 정중앙에 여기 있어서 이거 눌러야 되나? 이게 아니라 여기 쪽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 버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운전을 해왔는데 이게 시트가 너무 물렁물렁하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아요. 적당하거든요, 지금 앉는 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고 그러진 않고요. 이게 천연가죽 시트가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이따가 외관 실내 찍을 때 제가 이거 보여드리겠지만 아까부터 진짜 시야가 높아가지고 옆에 보는 것도 그렇고 실내 분위기가 사실상 남성적인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여성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근데 뭐 여성분들이 운전하기에도 저는 손색 없을 거라고 봅니다. 팔걸이 때 여기 부분에 이거 공기청정기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가운데 여기 저도 이건 참 놀랐었는데 원래 공기청정기 하면 이 밑에 있거나 아니면 저 시트 뒤에 있잖아요. 팔걸이 때 있는 거 저도 몰랐네요. 아까 고속으로 달려오면서도 느낀 건데
이게 품절음이 그렇게 잘 안 들릴 정도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저는 토레스에 대해서 단점 그렇게 꼽을 게 없다고 보는데요. 이게 왜냐면은 요즘 승용차들 뭐 SUV 평소 타왔던 거 아시겠지만 너무 승용적인 느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질리는 감이 좀 있다고 할까요? 아무래도 좀 시대가 글로벌 시대잖아요. 수입차 뭐 지프 그런 것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뭐 랜드로버도 등등 질렸을 때 이런 실내 분위기 보는 것도 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오프로드 살짝 지향하는 스타일을 가졌으니까 좀 재미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실내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시야 방조제 또 찾아오게 되네요. 사실상 제가 고속도로를 지금 운전할 그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은 퇴근한 지도 얼마 안 됐을 뿐더러 오늘 사실 평일이거든요. 차가 엄청 밀려요, 일산 가는 고속도로가.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택했는데요. 비상등도 좀 특이한 게 원래 중앙 가운데 이거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여기 방향지시등 왼쪽 오른쪽 작동시킬 때 알죠? 여기에도 비상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비상등 있는 위치가 아무래도 좀 운전자에게 더 편안하게 그런 거 세팅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차선 양보했을 때 그 감사하다는 인사 있잖아요. 그거 남기기 위해서 여기에 누르면 엄청 편안하잖아요. 굳이 여기까지 이렇게 숙여서 누를 필요도 없으니까. 지금 제가 반자율주행을 작동시켰는데요. 아, 여기에도 반자율주행이 들어가 있다는 게 참 다행이네요. 아, 참고로 이렇게 핸들 잡아주는 이 기능까지 갖추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에도 핸들 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반자율주행은 네, 보조장치부 절대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핸들 잡으라는 경고등이 뜨고 이후에 이제 경고등이 또 뜨겠죠. 근데 전 잡겠습니다. 더 무서우니까. 와, 반자율주행까지 들어가 있으면 편의성 얼마나 갖췄는지 이게 딱 지금 나오죠. 그러면은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이거 딱 그냥 키고만 가요. 그럼 피로감 없이 얼마나 좋아요. 인텔리전트 크루즈 해제하고 뭐 이제 마지막 가속화 타임인데 여기서 한번 밟아보죠. 근데 이게 디젤이 아니다 보니까 초반 가속은 정말 잘 나가는데 이제 나중에 갈수록은 밀어주는 느낌은 없고 내가 알아서 가야 된다? 근데 어차피 막 팍 밟고 그러진 않으니까요. 근데 놀라운 점은 저속에서 이렇게 중간 정도 뭐 살짝만 밟아도 정말 민감하게끔 잘 나가요. 터보 엔진이니까. 이게 2.0은 아닌데도 마치 2000cc의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해줘요. 뭐 품절음도 없고 SUV 차체의 부드러운 주행감, 시트도 뭐 어느 정도 편안하니까요. 수납 공간도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역시 쌍용 자동차도 푸조처럼 패밀리 그런 거주성은 잘 갖추고 있었네요. 평소에는 전륜구동을 저도 타고 있지만 4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가격이 좀 더 비싸지긴 하겠죠. 사실상 뭐 풀옵션 하면 3200, 근데 그거 뭐 더 들어갈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선량 차이에 뭐 눈이 많이 내린다던가 아니면 뭐 집이 언덕 쪽에 있다 그러면 뭐 4륜 넣는 것도 좋긴 좋죠. 저는 이제 마지막 도착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외관 실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추워. 아유, 좀 빨리 좀 찍겠습니다. 아유 장난 아니게 춥네. 여기 바닷가라서 일단 앞 디자인을 살펴보자면요, 와 이게 진짜 전체적으로 바라본다면 이거 진짜 오프로드 느낌이던데 일단 가까이 가서 자세한 걸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 그릴 아시죠? 원래 대부분 그릴 하면은 뚫려있고 철조망 모양 그런 그릴 아시죠? 근데 이거는 옛날 그런 지프 차량들 아시나요? 요즘 뭐 랭글러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딱 이게 진짜 뚫린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 모양의 그 멋을 이렇게 잘 낸 것 뿐이죠. 그러니까 쌍용 자동차의 올드 매니아들 아시잖아요. 좀 오프로드 감성 그런 마니악한 걸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갖추고 있는데 실제 그릴은 이 밑에가 있어요. 이렇게 이 밑에 안에 라디에이터도 있고 이거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 견인골이라고 해요. 근데 이 캡을 보면 화살표가 돼 있죠. 이거 밑으로 해서 여는 건가 봐요. 근데 부서뜨릴까 봐 저는 하지 않겠고요. 근데 이런 소재를 보면 뭔가 오프로드 하게끔 그런 근데 당연히 부러지죠. 이거는 주의해야죠. 실제 오프로드 가면은 데일라이트 디자인이 참 희한하죠. 원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직선이거나 그런 좀 둥근 그냥 이렇게만 갖췄는데 얘는 이렇게 좀 각졌어. 이렇게 딱 따닥 따닥 이 안에 LED 이거 하나 딱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바라본다면 이 차량의 눈을 보는 것 같죠. 와, 그리고 이 라인, 이 손잡이 보이죠? 지풀 랭글레도 보면 이거 다 달리는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거 무엇이냐면 이렇게 잡는 용은 사실 아니겠죠. 그 여기에 뭐 연결을 해가지고 액션캠 같은 거 있잖아요. 카메라 1인칭 그 오프로드 이렇게 쫙 해서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위치죠. 자, 이렇게 토레스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니까 쌍용에서 진짜 이를 갈고 작정을 했죠. 뷰티풀 코란도나 아니면 코란도시 그런 차량들을 봐왔다가 갑자기 쌍용이 올드팬층을 유지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일라이트 역시 그 남성미한 그런 느낌이고 이거 여성분들이 보면은 멋있다는 느낌도 드실 거예요. 이런 그릴 모양 때문에 뭔가 상남자스럽고 근육을 가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 이렇게 보니까 그 미래의 군용차 디자인을 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색상까지 진짜 녹색이었다면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오프로드의 그런 전통성을 쌍용은 와 다시 갖추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환골탈 되죠, 쌍용. 야, 아, 토레스 앞 디자인 정말 잘 봤습니다. 아유, 저 추우니까 빨리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레스의 옆모습을 살펴볼 건데요. 아, 이렇게 보니까 저기 있는 스포티지 차량보다도 더 커 보이고 이 디자인이 익숙하죠. 바로 이게 저 하얀색 부분 보면은 그 랜드로버 디펜더 아시죠? 그 디펜더의 오프로드성을 갖춘 것 같고 이 잠깐만요. 야, 이렇게 디자인을 보니까 레인지로버의 마치 미니 버전을 보는 듯. 와, 이건 레인지로버 벨라의 미니 버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 더군다나 색상도 이게 마음에 들거든요. 살짝 녹색 계열을 줬어요. 미미하게 그게 줬기 때문에 이게 한몫하는 것 같은데 일단 휠을 한번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죠. 원래 SUV라 해도 이 펜더 부분이 좀 요즘은 승용 계열 다 좁혀져 있잖아요. 그 좀 안 들어갈 게 안전성. 근데 이게 그 오프로드성 그걸 갖추기 위해서인지 엄청 뚫려 있어요. 여기가 진짜 라인이 펜더랑 이 사이가. 저 랭글러 그때 휠 디자인 본 것처럼 이게 이 리볼버 모양이라 해야 되나? 이거 5 스포크. 이게 딱 그 오프로드성 그 지향하는 느낌도 있을 뿐더러 이거 검은 모양들만 보면은 이 차가 좀 승용 느낌도 같이 갖춘 그런 휠 디자인이죠. 너무 과격하지 않고 딱 봐도 무난해 보입니다. 이 휠 디자인이. 와, 이거 오프로드성이랑 그냥 승용 같은 그런 휠 디자인 잘 봤고요. 여기에 이건 4륜이니까 4WD 이렇게 붙여져 있고 이 사이드 미러 디자인 하면 원래 둥근데 얘는 사각 모양으로 좀 각졌어요. 좀 사각 그런 디자인을 토레스는 그걸 많이 채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프로드에서는 둥근 모양 디자인보다 이렇게 좀 상남자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천장 부분도 보면은 이거 야 이거 여기에 뭐 캠핑 같은 짐 딱 나중에 뭐 이런 거 싣기 좋겠죠. 더 궁금한 건 바로 이거 수납함인데요. 일단 키가 안에 있으니까 좀 꺼내고 오겠습니다. 어우 추워 미치겠다. 어우 감기 걸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이러다가. 아 여기 있다. 손난로 좀 써야겠다. 마침 손난로 가져오길 잘했어요 아까부터. 열쇠구멍 있어요 이거. 근데 여기 수납 공간에는 뭐 드라이버 같은 거나 그런 거 넣기 좋겠는데 아 박스 내부에 물 유입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여기에 뭐 젖는 물건 있잖아요. 젖으면 안 되는 것들은 웬만해선 두면 안 되겠죠. 근데 여기에 뭐 걸레 같은 거 둬도 되고 아니면 공구함이나 그런 거 두는 용도 쓰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 두면 아유 여러분들 추워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유 입도 얼었나 봐요. 몸이 다 얼었어요.
아 맞다 닫을 때 지금 이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이렇게 키 이걸로 닫을 수 있어. 아 근데 쌍용 자동차 이번 토레스 키가 와, 사이즈가 역시 상남자처럼 토레스 역시 키 사이즈도 꽤 큽니다. 아, 전장 사이즈가 너무 길고 이게 뭐 매끈한 그런 라인은 아닌데도 이 차 전체적으로 이걸 다 바라본다면요 흰색 부분도 그렇고 이건 여성미보다는 남성적인 느낌이 너무 강해요. 와 좀 상남자 그런 멋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아 맞다 이거 말씀 안 드렸거든요. 아 다행이다. 사이드 스텝 발판까지 있어서 이게 뭐 전동이 아니거든요. 그냥 지금 이게 고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승차하기 편리하게끔 아니면은 진흙이나 뭐 모래 같은 거 묻었을 때 발 여기다 딱딱 털고 타면 되겠네요. 뭐 이렇게 이제 봤다면요 아유 이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뒷모습이 보면은 그 옛날 집차의 그런 느낌에 가까운데요 이 테일 램프 그러니까 마치 과거에 우리 그 무쏘 그거를 보는 것 같은데요. 근데 무쏘가 아니라 사실 이거 디자인은 뭐 다른 거 있어요. 그러니까 쌍용에서 그 기반을 했다고 하던데 이런 옛날 모습에도 디지털적인 감성이 있어야죠. 요즘 이제 미래의 지향을 그런 하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일램프도 보면 당연히 과격하진 않죠. 오프로드성 좀 느낌을 갖춘 차량이야. 테일램프가 어떻게 보면 단조롭긴 한데 그래도 LED 이렇게 여기 라인을 이거 잘 살려줬어요. 여기 이렇게 좀 날카로운 이런 사선 이런 등등. 그리고 이게 태극기의 그 검곤 뭐 그거라고 하죠. 이 디자인이 좀 우리나라의 애국심을 가집시다 이런 의미가 담긴 걸 수도 있고 너니? 아 맞다 네 트렁크가 열렸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발로에서 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마트 테일게이트라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물론 잠글 수도 있어요 운전 그 설정에서 가만히 있고 2초 정도 있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닫히는 건 당연히 네 버튼을 눌러야죠 직접 뭐 발로에서 다 듣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좀 뒤에 가서 지금 트렁크 자꾸 열리니까 저기 보면은 뭔가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름 저기 토레스라는 그런 글씨 로고만 딱 있습니다 뭐 머플러는 당연히 페이크 뭐 진짜 정말 딱 티가 나는데요 이 보면은 그래도 패션 감각을 좀 갖추기 위해서 이게 보이거든요 그 트렁크는 사실상 여는 게 아까 보셨죠 네 원래 이런 트렁크 하면 아시죠? 옆으로 이렇게 여는 방식 근데 이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건 좀 대단하고요 이렇게 된 이상 공간 살펴보도록 하죠 트렁크 공간 어우 야 높이도 높고 이 정도 공간 야 굉장히 넓습니다 시트 폴딩까지 한다면요 더 나오겠죠 여기서 생긴 디자인도 뭔가 차박 그런 캠핑 위주 좀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렁크 공간도 넓지 않을까 싶고 여기 안에 보면은 12V 이거 시거잭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뒤에도 이제 보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LED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와 직선의 그런 라인의 매력을 살렸으면서 이거까지 좀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듯한 그 느낌의 이거 와 테일램프까지도 살아있습니다 사실상 좀 매력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매끈한 그런 라인 아니지만 뭔가 좀 근육적인 좀 상남자스러운 이 뒷모습도 남성미가 너무 강해요 이런 디자인 좋죠 저도 와 진짜 승용이랑 오프로드 같이 갖추면 매니악한 사람들도 더 끌 수 있고 재밌잖아요 요즘 이런 차들 많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아 이제 그럼 뒷자리 빨리 앉아보도록 하죠 춥습니다 와 이거 야, 주먹이 한 지금 제 공간 두 개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뿐만 아니에요 여기 수납함도 여기 있어 가지고 여기에도 뭐 담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뭐 따로 공조기 버튼은 없고요 그냥 송풍구 두 개만 있는데요 이쪽에는 A포트 여기에도 유선 충전 이거 타입 들어가 있고 아 여기에도 야 여기 너무 안이 깊어요 더 들어가요 야 여기에도 뭐 수납해도 될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은 푸조 생각난다 푸조 308에서도 진짜 저한테 야 이것도 야 쌍용도 알고 보니까 수납 공간 진짜 정말 좋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여기도 야 너무 좋습니다 이거 그리고 햇빛 가리개까지 갖추고 있어요 이것까지도 갖출 건 진짜 다 갖췄다고 보네요 와
아,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있으니까 뭔가 부기가 더 깨끗해 보이죠. 아, 여러분들 이거면 도대체 무슨 설명이 필요 있어요? 안 그래도 높이도 높아 보이는 거 보셨죠? 아까 옆에서 이거 키 크신 분들이 앉기에도 와... 아, 엄청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토레스. 어, 여기에도 토레스 그 있네요, 이게. 시트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거 지프처럼 단조로워요, 사실상. 뭐 과하지 않는 그런 디자인인데 아무래도 색상이 브라운이잖아요. 브라운이다 보니까 시트 역시도 이게 그러니까 전부 실내 고급스러운 감이 있어요, 뭔가. 뭐 두드려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그래도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 있는 이게 적당히 딱딱한 거예요, 사실상. 뭐 너무 물렁물렁해도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허리가 아프니까. 그리고 이게 천연 가죽 시트라서 그런 건지 이것들 보면 흠이 없어요. 시트 디자인도 전 이 정도면 정말 만족했습니다. 재밌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시트고가 저는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높아 보인다고, 이게. 그래서 운전할 때도 시야 보는 면에서도 그렇게 편리했었어요, 토레스. 이번에는 마이크를 안 썼어요. 저 까먹어가지고 유방 카메라 화질이 상대적으로 너무 좋아요. 뭐 틀으면 이렇게 각도까지 틀어질 뿐만 아니라 이게 움직이는 게 60프레임, 지금 이게 카메라 화질이 어두워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땐 60프레임 그 정도 가까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쌍용자동차 투레스 시승기를 전부 다 마치겠고요. 아, 드디어 제가 국산차, 사실 블로그 때도 그렇고 대리점이나 뭐 신센터 가서 했었지만 이제 진짜 처음으로 한번 섭외를 이렇게 요청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얼마나 좋은지. 폴스타 이후로 두 번째거든요, 사실상. 이제 앞으로 좀 더 나은 제 팻맷의 채널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팻맷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소심은 잃지 않고요. 아, 근데 날씨가 추워요. 저 옷 겉옷도 안 가졌어요, 사실상. 바로 퇴근해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근데 토레스가 진짜 이를 갈고 나왔어요. 저 이번에 토레스 저거 뷰티풀 코란도 시승했던 게 2019년도 초 마지막이었는데 쌍용자동차도 이제는 KG 거기로 이제 인수되었잖아요. 아, 진짜 재밌게 시승했습니다. 쌍용자동차 관계자분들께 이렇게 좋은 차량 내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토레스 하이브리드도 나온다고 하는데 전기차까지도, 아니면 또 코란도 KR12였던가 이 디자인 이 형태로도 나올 거예요. 그 쌍용의 올드팬을 다시 이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향수를 자극하는 거죠. 이런 디자인 마음에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흔히 보던 국산차, 뭐 현대기아, 쉐보레는 좀 아시잖아요. 좀 그냥 승용 그런 스타일인데 이런 디자인 이제 질리지 않고 좀 재밌을 것 같죠. 요즘 개방적인 그런 시대인데, 아, 쌍용 이번에 디자인 정말 잘했습니다. 자, 영상은 추우니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인사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쌍용이 잘 되길 바라며 쌍용자동차 화이팅!